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나왔죠.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고요. 공모 후에는 증권 발행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눠졌는지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기간 의무 하약 비율이 1.3% 나왔죠. 청약 경쟁률이 109.8대 1이었고, 네, 일단은 하약 비율이 낮을 거라고 예측은 됐었는데, 네, 나오고 보니까, 네, 현실이 되니까 좀 그렇죠. 조금은 안 좋죠. 네. 공모 가격은 13,700원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48주 받았더라고요. 금등만 신청을 했고요. 네, 미래 에셋이고. 네, 상장은 8월 17일, 네, 화요일 날, 딥노이드와 같이 상장을 하고요. 네, 보면 우리 사주는 없었고요. 네, 전문 투자자, 일반 청약자, 기관과 일반에서 830만 주 정도만, 네, 공모를 했고요. 네, 배정은 다 됐습니다. 네. 네, 기간, 의무 보유, 하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보면요. 네, 운영사도 네, 미하약이 100%죠. 네, 다 100%. 네. 기타에서 조금 있었고, 네. 거래 실적 없는 데서도 조금 있었고요. 외국인. 네. 98.7%죠. 네. 1.3%만 네, 하약을 한 거고요. 물량으로는 거의 뭐 상장일 날, 당일 날다팔 수도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공모 전, 네. 공모 후, 네. 주식 순으로 보면, 네. 2,767만 4,406주고요. 네,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한 주식수 830만 주. 네, 이게 공모한 주식수가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네, 나머지는 네, 의무 하약에 걸려 있고 30%가 유통 가능 물량인데 거의 다 네, 유통이 된다. 하약은 거의 없다. 네, 총 주식수 2,767만 4,406주. 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8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공모가 13,700원. 일반 기간 배정 합쳐서 한 8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네, 기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을 빼면요. 822만 4,200 11주가 유통 가능 물량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126억, 29.72%, 하약은 1.3%, 미하약은 98.70%. 네. 48주 받았는데, 48주면 얼마죠? 네, 530, 한 65만원? 66만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모르죠? 네. 또 바라는 건가요? 이상하게 원티드 랩처럼 기대도 안 했는데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이것처럼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경우도 많죠. 안 좋은 경우도. 하여간 일단은 뭐 경쟁률 이렇고요. 뭐 상장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조금은 리스크 관리 좀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코로나 환자가 상승 최대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계속 그 SD 바이오센서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개인 건강 위생 방역에 좀 유의하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